자, 성모.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understand Charlie, but it isn't just gas. It's nitrogen gas. Nitrogen gas?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Yes, the company packs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and the gas protects the chips inside the bag. 그랬더니 찰리가 뭐래요? Is the gas safe? Is the gas safe? 그랬더니? Yes, it is. It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color. 그랬더니? Phew. I see, but I want chips, not gas. I want chips, not gas.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이걸 왜 못 찾아냈을까요? 아, 정신이 없었나 봐. 어? 정신이 없었나 봐. 정신이 없었다. 네, 피곤해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이 아니고. 비동사랑 yes, 비동사 is 아니 safe 뜻이 뭐예요? safe 안전한 그래서 대답이 yes it is safe is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safe is이 뭐 대신 왔냐고요? is요? isn't safe 대신 왔다고요? 아니요 yes 아니, isn't safe 나이트로젠 가스 Yes, is the gas safe? Yes, the gas is safe. 물론 the gas가 nitrogen gas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더 가스. 오케이, 여기에 네. 해석해 주시면 뭐예요?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냄새, 맛 또는 아 또한 색깔을. 또한이에요, 올가? 아니, 또는. 오케이 okay, 그러면 it은 뭐예요? it은 더 가스 오케이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 하다시 더즈요 okay, 만약에 냄새나 맛이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it has a smell, taste, or color 이렇게 했겠죠? 예 오케이 okay, I see가 무슨 뜻이에요? 안 알았다 알겠다.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겠다. see의 뜻은 보다 라는 뜻이 물론 있지만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해석하면 뭐예요? 여기 법부터 시작하면 그러나 나는 원한다. 감자칩들의 가스가 아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그 그렇게 어렵나요? 아직도 원트의 뜻이 뭐예요? 원하다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럼 하다시면 이 속에 두 또는 더즈 또는 디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 여기는 두 더즈 디드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두요. 왜 그런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내가 원한다라는 표현이니까 네. 만약에 그녀가 원한다면 뭐예요? She wants. 이렇게 되겠죠. 네. 있습니까? 예. 오케이. 읽고 뜻을 말해 주실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is not about nitrogen gas. 오케이. 그래서 according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문법적으로. 그래요. 뭐뭐에 대하여예요? 아직도 뭐뭐에 대하여예요? 문법적으로. 네? About은 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요 hey, According to 너 단어 따르면 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passage 하면 뭔 뜻이에요? 그 글에 따르면 위에 따르면. 방금 네가 읽었던 passage에 따르면 which 네. is not true 어느 것이 틀렸냐 어느 것이 true가 아니냐 어느 것이 네. 사실이 아니냐 about nitrogen gas
나이트로젠 가스에 따르면. 아, 또 따르면이야. 아니, 이거 아니, according to 하고 about 하고 언제 정확하게 기억하실래요? according to가 무슨 뜻이라고요? 따르면. 무엇 무엇에 따르면이고요. 네. about은요? 무엇 무엇에 대하여. 그럼 about 나이트로젠 가스가 무슨 뜻이에요? 나이 질소 기체에 대하여. 질소 가스에 대해서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니냐? 방금 읽었던 네. 글에 따르면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5번이요. 읽어보세요. It has a white color.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지고 있다. 하얀색 색이. 오케이. 흰색을 갖고 있다는 게 네.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 어느 부분에 있나요? 저 위에 보면 it doesn't have a color 해가지고 색깔이 없다고. It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네. color.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다라고 하고 있죠. 예. 읽었듯. It almost fills up the bag. 뭔 소리예요? 그것은 거의 가득 채운다 그 포장지. 예, 이 내용은 어디 있나요? 선생님 이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시켜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 찾았어요. Yes, I do. The gas or must fill up the white bag. Full bag. 네. 치고요. 네. 이거 보세요. It protects the chips.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보호한다. 그 칩들을. 어디 있나요? 아, yes, it does. And the gas protects the chip inside. 오케이, 그 다음에 It doesn't smell.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냄새도. 오케이, 스멜의 뜻이 뭐가 있대? 단어할 때 했는데요? 네. 냄새랑 냄새 나다. 여기 읽어보세요. 네, It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color. 여기에 스멜은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둘 중에. 냄새요, 1번이요. 여기는 무슨 뜻으로 쓰였겠어요? 2번이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It doesn't smell. Doesn't 뒤에 무슨 씨 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냄새요, 하다 씨요. 그러면 만약에 It doesn't smell, 이 냄새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응?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었잖아요, It does에다가. 네. It doesn't smell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냄새가 나다라나 하다시에 not을 넣었어요. 그럼 네. It doesn't smell은 냄새를 갖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네. 뭐겠어요? 냄새가 나다 가다에다가 go에다가 not을 넣으면 don't go가 되고 don't 네. go는 무슨 뜻이에요? 가지 않는다. 그러면 스멜이 냄새 나는데 거기다 not을 넣어서 doesn't smell 되면 무슨 뜻이겠어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건 냄새가 나지 않는다겠죠. 뭐 냄새를 네. 갖고 있진 않아. 냄새를 갖고 있진 않기는. 테이스트도 단어할 때 했습니다.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맛이랑 또 맛이 나다? 읽고 뜻 It doesn't have a taste.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의 맛은. 그것은 맛을 맛이 없다. 맛이 네. 없, 맛이 나지 않는다. 어디 있어요 이거? Yes, it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color. Thirsty. 예, 여기에 yes it does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 않아요.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대로 다 돌려놓으면 뭐였어요? Y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팩이란다 또. 팩이냐? The company pack이냐? 팩의 뜻이 뭐예요? 포장하다. 그럼 무슨 씨예요? Packs 하다 씨요. 그러면 it yes it does를 원래대로 되돌려놓은 게 뭐였어요? 네. Yes, the company packs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외모 묘사학입니다. 외모 묘사학에서는 어떻게 생겼냐 묻고 답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look like. look like가 무슨 뜻이에요? 어머처럼 보이다. 어머처럼 보인다. 네.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아 뭐뭐처럼 뭐뭐 같이 같은 이런 뜻이 있다. 네.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2번이요. 왜 그런데요? 왜냐면 그러면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인다. look의 뜻이 뭐예요? 보다요. 아 보다 또 보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뒤에 얘가 오면 네. 또 하다시가 될 수가 없겠죠. 예. 좋아하다 보이답니까? 뭐 보다 좋아하답니까? 여기에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어떤 것 같이 보인다 라는 얘기할 때 쓰고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시요. 오케이.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무엇처럼 보이냐, 조가 네. 어떻게 생겼냐 할 때 뭐라고 그러고 있다? What does Joe look like? What does Joe look like? 했더니 생김새가 그 사람이 어떻다 또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갈색이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냐? 안경 끼냐고 묻고 있죠. Wear의 뜻이 뭐예요? 머머리 입다. 입다, 착용하다 라는 네.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안경 착용하니 그랬더니 Yes, he does. 안경 착용한대요, 안 한대요? 한대요. 한대죠. 이거 뭐 대시고 왔어요? Yes, he wear glasses. Yes, he wears. 그리고 언제 좀 지적질 안 받을래요? Yes, he wears glasses죠.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What does Joe look like? 그랬더니 He's tall. He has blonde hair. Does he wear glasses? Yes, he does. 라고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Joe는 어떻게 생겼니? 그는 키가 커. 영어로 해달라고요. 아아아. What does Joe look like? What does Joe look like? 했더니 He is tall. He has a brown hair. He has a brown hair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He has brown hair. 머리카락은 많으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했더니 Yes, he does. Yes, he is에요. Yes, he does에요. Does이요.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Yes, does는 wears glasses. Yes, he wears glasses 대신 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묻고 있고요. 예쁘고 파란 눈이다 이런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귀엽게 생겼고 그 다음에 꼬리가 길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큐트의 뜻이 뭐예요? 귀엽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러면 히니까 여기 S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귀여운? 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ute baby. 여보세요?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읽고 뜻? 책에 답은 있어요. 읽고 뜻? Cute baby. Cute baby. 아기. Cute의 뜻이 뭐겠어? 귀여운이요. 오케이. 룩 뒤에 어떤 시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어때 보인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네.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너는 귀여워 보인다. You look cute. 헤이, 여기에 왜 룩이 아니고 룩스인지는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됐습니까? 네. 헤이, 여기 보니까 고양이가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실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를 안만기로봤자 한 거예요? 고양이 캣. My cat이겠지. 아니, your cat. My cat이겠지.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아, 너의 고양이 어떻게 아, 생겼냐 그랬는데 네. 너의 고양이가 어때 보인다 그러겠습니까? 나의 고양이가 어때 보인다 그랬습니까? 네. 나의 고양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she look like? 그러니까 예쁘고 파란 눈이야. She is pretty. She has blue eyes. 오케이. 그러면 너의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랬더니 귀여워 보이고 꼬리가 길어. He looks cute. He has a long tail.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가 뭐였더라?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가 Does she look like입니까? 네? 그녀는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했더니 예쁘고 네. 눈이 파랗대요. She is pretty. 네, 그리고 She has a blue 가 아니고 She has blue eyes. 애꾸는 만들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고양이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랬더니 귀엽게 보이고 꼬리가 길어. 네. 수컷이었습니다. He look cute. He look cute. 그 다음에 He has a long tail. I feel thirsty. 오케이. 지금까지 적은 것 중에서 어디가 틀렸게? 귀엽... He look cute 중에 한 개가 틀린 것 같긴 한데 귀엽게 생겼어. He loo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더... 하다시 더지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He 뭐... looks cute. 이거 언제까지 지적할까요? 응? 오케이. 그래서 못생긴? 못생긴? 아 말하라고요? 어글리. 어글리고요. 그 다음에 잘생긴? 핸섬. 핸섬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 뚱뚱한? 처비. 처비도 있고요. 아, 네. 네. 또? Food.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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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른? 마른? Thin. Thin. 네. 키 큰? Tall. Tall. 키 작은? Short. Short. 이런 것들이 외모를 나타내는 무슨 시? 형용사. 형용사가 무슨 어떤 시? 어떤 시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 권하고 답하기인데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Would you have? Would you have? Have가 무슨 뜻도 있고 Have가 가지다 라는 뜻도 있고 먹다 먹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Would you have 하면 너는 먹을 거냐? 이 뜻입니다. 네. 뭐 would you have 대신 쓸 수 있는 거 많이 나왔는데 will you have will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너는 먹니? 너는 먹을 것이니?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이런 것들이 너는 먹을 거니? 라고 묻는 네. 겁니다. 너는 먹니고요. 너는 네. 먹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고 이거는 예. 너 아침 식사 하는 습관 갖고 있냐?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런다? do you have breakfast? 이렇게 너 아침 먹냐라고 이건 습관 묻는 거고요. 예. 뭐뭐 할 거니? 할 때는 양념시인 조동사인 will이나 would를 사용합니다. 네. 그 외에도 너는 원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너는 원하니?는 뭐예요? Do you want?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음식을 권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권한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도넛 좀 먹을 거니? 그러고 있네요. 네. 그랬더니 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맛있어 보인대죠? 네. 데이는 뭐 대신 왔을까요? 데이요?
도넛츠. The donuts look delicious. The donuts. 한번 길어봤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데이로 받아왔죠. 이시 아니고. 그래서 여기 두 들어 있고요. 딜리셔스 뜻이 뭐예요? 맛있는. 그럼 무슨 시예요? 맛있는. 아니야, 맛있다인 것 같아. 맛있다인 것 같아. 어, 아니. They look deliciou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까요? They look delicious 뜻이 뭐야? 그것들은 맛있어 보인다네요, 그렇죠? 네, 아 하나씩 두. 그래서 delicious 뜻이 뭐냐고요? 들렸어요. 맛있는 눈인 것 같아요. 룩 뒤에 무슨 시? 어떤 시요? 응? 네. 어때 보인다 또 하네요. 그것들 맛있어 네. 보인다고요. 예.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도넛 권했고 이제 추가로 뭘 권하고 있습니까? 오렌지 주스 한 잔. 우린 또한 역시 원하냐? 원하는 거 물어볼 때 would you have? Do you want? Will you have?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고 네. 이번에는 고맙지만 괜찮다 그러고 있고요. 네.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는 목마르지가 않다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너는 먹을 거니 약간의 도넛을 그랬더니 달라 그랬고 맛있어 보이고요. 너 원하냐? 한 잔의 오렌지 주스 또한 그랬더니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고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Would you have some donuts? Would you have some donuts? 그랬더니 Yes, please. They look delicious. They look delicious.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그랬더니 No, thanks. I'm not thirsty. 라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Would you have some donuts? Would you have some donuts? 그랬더니 Yes, please. Yes, please. They look delicious. They look delicious.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또한 역시? Two?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그랬더니? No, thank you. No, thank you. I'm not thirsty. I'm not thirsty.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권할 때 Would you have some? Do you want some? Will you have some? 할 수 있다 했고요. 수락할 때 yes please, 거절할 때 no thanks 할 수 있다. Would you have 대신에 will you have 할 수 있다 했죠. 네. 그래서 이 빵 좀 드실래요? Will you have this bread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 좀 드셔보세요는 뭐라고요? Try this.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는 너 자신을 도와주어라가 아니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 좋아요, 고맙습니다, okay, thank you고요. 거절할 때 아니요, 배불러요? No, I'm No, I'm full. Okay. 여기서 full의 반대말은 뭐예요? Full이요? 응. Hungry? I'm hungry 하면 배고픈 거고 I'm full이면 배부른 거죠.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거절할 때 쓰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No, thanks. No, thank you. No, thanks. No, thank you 같은 것들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아니요, 배불러요. No, I'm full. No, I'm full. 그 다음에 좋아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땡큐가 있고요.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마음껏 드세요가 뭐였더라? Help yourself. Help yourself 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Try this. Try this 였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빵 좀 드셔보실래요? Would you have some bread? 이 빵인데요. 약간의 빵이 네, 아니에요. Would you have bread? 이 빵요? 이 빵. This 빵. Ah, this bread. Would you have 말고 모두 쓸 수 있다 했죠? Do you want? Do you want? 또? Do you want? 하고 will you? 넌 먹을 거니? Will you? Will you this bread? 아, will you this bread? Will you 뒤에 하다씩 와야 되는 거 아니야? This bread가 하다씩인가? 아, will you have this bread? 아. Would you have? Will you have? 네, will you have this bread?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네. 다음은 뭐가 되죠? 다음은 단어 아닌가요? 예,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밀린 사람이 왔네요. 다음 사람 오세요. 하이. 예, 수고했습니다. 네.